우리 언어 문화 전통의 현대적 계승. 자, 언어 문화요, 언어 문화. 설명문인데 성격이 약간 비판적으로 되어 있네요. 독특하네요. 주제는 전통적 언어 문화요. 주제는 선조들의 듣기 말하기 문화를 거울 삼아서 오늘날의 듣기 말하기 문화를 선조들의 듣기 말하기 문화를 거울 삼아서 오늘날의 듣기 말하기 문화를 성찰해야 된다. 예시, 나열의 전개 방법을 쓰고 있고요. 속담, 격언, 시조를 예로 설명하고 있어요.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어요. 처음, 중간, 끝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날의 듣기 말하기 문화의 문제점. 원인은 전자매체의 혁신적인 발달과 생활 문화가 급격히 서구화가 됐어요. 그죠? 청소년들이 자주 쓰는 어휘를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 자식 사이에 대화 방식의 차이가 생겨요. 세대 갈등이 발생해요. 언어 사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과장하여 말하거나 실천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해요. 그죠? 그러면은 사회에 불심풍조가 생겨나게 될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만의 견해를 고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 친교랑 유대의 중요한 그 예절을 갖다가 예절을 경시해. 아주 가볍게 봐. 그럼 어떻게 돼? 언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겠지. 언어 가지고. 그죠? 선조들의 듣기 말하기 문화의 특징을 볼게요. 말은 인품이다. 신언서판. 말은 사람을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의 하나래요. 말이. 그죠? 언은 조리 있고 분별 있는 말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조리 있고 분별 있는 말씨예요. 조상들이 말하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이 드러나요.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말을 남긴다. 인품을 갈고 닦아야 훌륭한 말을 할수 있다고 여긴 공자의 말이에요. 공자의 말이에요. 선조들은 이를 삶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어요. 말 잘하는 기술만 익히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누가? 선조들이. 말을 삼가하라. 말조심의 중요성.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을 함부로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품도 해칠 수 있어요. 함부로 한 말이 뜻하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말을 삼갈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쵸? 품이 있고 바르게 말하라. 품이 있는 말하기.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맛이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아, 해가 다르고 어, 해가 다르다. 가는 말 고와야 오늘 말이 곱다.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 두부 사온다. 말하는 태도를 품위 있고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판을 할 때는 엄정해야 돼요. 말을 꾸미지 않되 상대방을 고려해야 돼요. 대화 관계를 원만하게 지속할 수 있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죠? 말을 실천하라. 언행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런민행이라 공자의 말이에요. 말은 궁뜨되 그죠? 행동은 민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락천금이라 말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과 같아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말은 앵무새 말이 앞서지 일이 앞서는 사람 본일 없다. 그죠? 말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나 세태를 꼬집는 말이에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 말과 실천은, 그죠? 일치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말한 건 지키라는 거지, 한마디로. 듣기를 현명하게 하라. 또 현명한 듣기에 대해서 나오네요. 귀가 보배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리고,
거슬리나 듣고 행하면 이롭대요. 원장님 이거 보니까 많이 생각나네요. 원장님 학부모님들한테 너네들 단점을 얘기하잖아? 학생들의 단점을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심지어는 학원을 이렇게 관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님 대할 때 되게 조심해요. 그렇지만 교육을 하다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 너네들도 마찬가지야. 똑바로 앉아라, 공부해라 그러면 기분이 왜 나쁘지? 나쁘죠? 나쁜 건 사실이에요. 누구 상 다른 사람한테 지적질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듣고 행하면 되게 이로워요. 부모님들도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부모님도. 근데 문제는 너네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 일어나는 일이거든. 그 원인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자꾸 기분 나쁜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여. 그래서 원장님도 이런 말은 학부모님들한테 신중하게 해. 사람 봐가면서 하고. 나도 그냥 사람인지라, 그지? 딱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 알아. 근데 사람이 조금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사람이 좀덜된 사람은 확 화를 내버리고 그냥 끝내. 뭐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원장님 손도 떠나는 경우예요. 학생들도 공부 못하더라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에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그 공부 학습시키려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장님이 여태까지 학원 경험에 의하면. 일단은 공부는 너네들한테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공부는 너네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충고하는 말에 거슬리지 마르세요. 듣고 행하면 굉장히 이롭습니다. 늙은이도 세살 먹은 아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남이 자신을 비방하면 자신이 비방을 받을 만한 허물이 있는지 살펴야 돼요. 원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있다면 고쳐야 돼요. 없다면 더욱 허물이 없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신을 비방한 사람과 다투어서는 안 돼요. 그죠? 이이가 얘기한 거네요. 남의 말다 들으면 목에 칼 벗을 날이 없대요. 조상들의 태도는 들을 때는 정신을 집중해서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자신을 비판하는 말은 겸손하게 듣고서 고쳐서 듣는 게 좋아요. 남들은요, 좀 객관적으로 봐요. 자기가 아닌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말고 비판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겸손하게 받아들일지를 또 알고 비판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지만 앞에 게두 번째 게안 되면서 세 번째 것만 해도 문제가 좀 있잖아요. 오늘날의 듣기 말하기 문화에 대한 성찰 볼게요. 오늘날은 그저 옛날에 비해서 자기 의견만을 고집해요. 상대를 이기기 위해 그저 어떻게 토의나 토론의 규칙을 무시해요. 이러면 안 되죠. 과장되거나 그저 진실하지 않은 말도 막 뱉어요.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도 반복해요. 우기는 거죠. 그죠? 상대방의 장점은 인정하지 않고 허점을 찾아 비판하기에 급급해요. 뉴스 보면 많이 나오죠. 높으신 분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 빤히 보이죠. 세월호 때나 메르스 때나. 그죠?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 품격 있는 인간으로 행동하거나 대접받지가 못해요. 뭐 이러니까 이 앞에 있던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태도는 뭐예요? 품격 있는 뭐 듣기 말하기를 해야 되겠죠. 전통적인 듣기 말하기 문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게 좋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 적용이 하나 있네요. 폭력적인 언어 생활의 습관화.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인 언어 생활은 불쾌감을 주고요, 모욕감을 주고요, 분노감을 줘요. 타인에게 상처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분쟁이나 싸움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학원에 그런 애한 명도 없는데, 원장님이 이건 끄고 계세요.